하천시의회가 2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예산에 460억 원이 늘어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하천시는 역대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 대목항쟁의 상징인 삼별초, 그 근거지로 알려진 남해군 대장군지 발굴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당시 유물까지 대거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향후 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공식 준공전부터 여러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진주대척광장, 광장 조성 사업의 적절성을 두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냉랭할 때도, 때로는 얼굴을 붉힐 때도 있지만 서부경남 지자체들의 연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부터 교통 할인제까지 지방소매 위기 속에 눈길을 모으고 있는 협력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하동 청년타운부터 진교면 복합청사까지 공공서비스와 시설 등의 공간을 압축 집약화하는 하동 컴팩트 매력도시 사업들이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S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가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제출해 시의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예산에 460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사천시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 첫날 시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장원대랑 우리 사천시랑 이리 협약을 하는데 이리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도로도 내줘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고 이 사천시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인재 육성과 관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첫날 추경 심사는 우주 항공과와 투자 유치 산단과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도 기획 예산 담당관과 관광정책과에서 제출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사천시가 제2차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안이 통과된다면 출범 29년 만에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천시가 올해 두 번째 제출한 추경안은 1조 113억 원, 기존보다 464억 원이 늘었습니다. 우주항공캠퍼스 부지 매입비와 실안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 등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사천시가 1조 원 시대를 맞게 됐지만 필수 사회복지 예산이나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돈은 많으나 사용할 돈은 많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매칭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꼭 우리 사천 시민이 써야 될 복지라든지 가려운 곳에 긁어줘야 될 자그마한 사업에도 쓸 돈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사천시가 추가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9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방소매 위기 속 지자체들의 연대가 활발한 요즘입니다. 서부경남에서는 동일 생활권인 진주와 사천, 산청이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경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진주시와 산청군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2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공동 발행했습니다. 진주 산청 지역 가맹점 각각 5천 개소, 1천 개소에서 사용 가능한 상생 상품권입니다. 두 지자체는 지난해 발행된 상품권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올해도 10억 원을 공동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두 지자체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무 협의회를 만들어 진양호 생태계 교란 동식물을 공동 퇴치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6년 전부터 상생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환경, 그다음에 축제 관광, 체육, 평생교육, 경제 파트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양시군간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도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광역환승 할인제가 대표적입니다.
진주와 사천 두 곳을 오가는 시외버스 이용 시 30분 이내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0만 9천여 명이 이용했고 1억 5천만 원의 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며 국토부로부터 우수시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연대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지자체들, 충북 진천 등 4개 군은 지난 2019년 서로의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함께 쓰는 공유도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부경남에서도 진주를 중심으로 동일생활권인 사천, 산청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집중과 출산율 저하 흐름 속에 세 지자체 모두 지역 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 경쟁력 강화, 예산 효율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택과 일자리 등 협력 분야를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여러 말들이 무성한 진주대척광장 조성사업. 최근은 진주시와 시의회관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사업의 적절성을 두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척광장 설계 변경과 관련한 진주시의 업무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문제점 발견 시 철거 후 재시공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위원들. 이에 대해 진주시가 현장 설명과 시정 주요 업무 보고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보고했으며 시민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하며 진주시와 의회 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27일 진주대척광장 조성 사업을 두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려 사업의 적절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진주대척광장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다뤄졌는데 현재 모습의 광장엔 진주대첩의 역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주성 외성에 위치한 시설임에도 진주성과의 물리적, 역사적 연결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주성하고 대척 같은 진주성인데 길을 가지고 갈라놓은 거예요. 또 이번 사업에서 시민 설득과 사업에 대한 견제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공원 지원 시설 규모 등이 바뀐 점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 또한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정책 수단의 편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정책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변동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데는 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런 분이 좀 드문 상황이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밖에 이번 토론에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원도심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선 광장 내 시설 조성보다 원도심 내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경영모순이라고 그러고 또 달리 표현하면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안일수록 수기 과정을 거친다.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진주 대척광장. 광장 조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고 심신미약 근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본인은 여성혐오 범죄자가 아니라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하동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제첩을 국산 제첩국으로 제조해 판매한 60대 A씨가 사천해경에 검거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60대 A씨는 하동군의 한 일반 가정집에 활제첩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뒤 중국산 제첩을 제첩국으로 제조해 전국 소비자와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된 제첩국의 일부는 부패하거나 이물감으로
식품 불량 관련 반품 환불 요구가 잇따랐다는 점도 수사 중에 확인됐습니다. 사천해경은 무허가 식품 제조 판매로 4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60대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오전 9시쯤 삼천포 화력발전소 방파제에 추락한 50대 남성이 사천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크레인을 이용해 간판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 모두 정상이었으며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동구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컴팩트 매력 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시설 등의 공간을 압축 집약화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하동 청년타운 평생학습관에 이어 진교면의 복합청사도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시삽식과 함께 공사의 시작을 알린 하동 평생학습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원 규모. 하동군청 인근 부지에 들어설 지상 3층 건물에는 북카페와 도서관, 조리실습실, 전시홀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동구는 평생학습관을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 평생학습관 인근에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준비 중입니다. 또 여러 과정을 거친 하동군 보건의료원은 현 보건소 위치에 새롭게 태어날 예정. 이 모든 시설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건 바로 컴팩트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평생학습관,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즉 공공의료원을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컴팩트 매력 도시는 저희들이 꿈과 이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는 그런 그 우리 과정에 있다. 하동구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서 지난해 말 기공식이 진행된 하동 청년타운도 이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거점 시설. 이에 더해 하동군에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들도 군청을 중심으로 집약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동군에 모인 있는 이제 나와 있는 공공시설들, 예를 들자면 농어촌 공사나 우체국,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들도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추격적으로 집약화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행정 절차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동읍에 대해 진교면과 옥종면을 합친 3대 거점 공간. 특히 진교면에는 면사무소와 함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민다리 복합센터 등이 포함된 진교 행정문화 복합타운이 들어설 예정. 빠르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진교면 민다리 복합센터 조성권입니다. 금주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다음 주에는 입찰 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 13일까지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거점 공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개 면에도 면 소재지 중심의 공공서비스 집약화를 예고한 하동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꺼내든 컴팩트 매력 도시라는 카드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삼별초군의 근거지로 알려져온 남해군 대장군제. 지난 2002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성터 발굴이 본격화됐었는데요.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유물까지 대거 출토되면서 이들의 주둔지라는 주장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 넓은 대지터, 계단식 구조에 웅장한 성과 흔적이 보입니다. 가장 아래 기단석 위엔 커다란 암석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그 위엔 좀 더 작은 돌들이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에 항쟁했던 삼별초의 진지로 추정되는 면적 6,400제곱미터 규모의 남해 대장군지입니다. 지난 6월 남해군이 삼한 문화재연구원에 이곳에 대한 시굴 조사를 의뢰했는데 3.5m에 달하는 성벽과 배수구와 담장 등 성곽 시설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삼별초의 다른 본부가 있던 진도 용장성 왕궁지에 출토품들과 흡사한 유물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권 무늬와 귀신 눈 무늬가 새겨진 막새 기와들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지역이 삼별초의 생활터라는 추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물이나 이 구조, 성터의 구조를 봐서는
그 유정혁 장군이 활동했던 13세기 때의 유적이 확실함으로써 관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남해군이 강화도와 진도, 제주도와 더불어 대몽항쟁기 삼별초군의 중심지라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다른 삼별초의 한거지가 남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지역에서 문화유적지가 제대로 복원이 된다면은 또 다른 그 대한민국의 국가 문화유산으로 탄생하는.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장군지를 경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밀 발굴 조사로 복원 정비 사업까지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13세기 대몽항쟁의 중심에 있던 삼별초. 남해군에서도 이들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앞으로의 발굴 조사에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난 25일 경남 지역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한 가운데 올해 서부 경남 지역 해수욕장에는 12만 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남해 해수욕장 5곳에 10만 3천여 명,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에 2만 2천여 명 등 모두 12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남해 해수욕장 중에선 상주 은모래 비치 방문객이 4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경남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77만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28% 증가했습니다.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에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확보되며 6년 동안 표류했던 갈사산단 조성 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신탁과 경남도, 하동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투자 협약으로 한국토지신탁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약 170만 평의 갈사산단 조성 사업을 재개하고 경남도 등은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게 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27일 박대출 광민국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비 확보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조 시장은 두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 진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인력 유출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강민국 의원도 이전 공공기관이 진주시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진주시는 이 밖에 우주산업 관련 시설 유치와 사천, 정총간 도로 개설, 진영호 수달 생태관찰원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천시가 9월 2일부터 읍면동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확대합니다. 읍면동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운영되며 이 시간에는 민원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3월부터 일부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휴무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한편 시청 1층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가 가능합니다. 27일 산천군 신한초등학교에서 농촌학교 살리기 교육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신안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학부모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방청객으로 참여한 학부모와 지역민의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사천우주항공 임시캠퍼스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ICT 연구센터에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7일 워크숍에서 사천시는 우주항공 ICT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창원대는 내년 3월 우주항공 캠퍼스 개교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노사초배 전국 바둑대회가 열립니다. 사초 노서경 선생을 기리고 전국 바둑인들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 바둑선수와 동호인 등 6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회는 개인전 5개 부문과 단체전 3개 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나눠져 진행됩니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바둑을 매개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지난 26일 다같이 키움센터 사업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평가하는 BF 예비 인증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 아동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돌봄 복합 시설인 다같이 키움센터는 남해읍 아산리 일원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는데요. 한편 과수농가에서는 사과 착색 관리와 기상재해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과일 착색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잎다주기는 전체 잎의 3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수확기의 과원은 기상재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나무마다 튼튼한 지주를 세워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부분 흐린 하늘 보이겠고 남해와 하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4도, 사천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맑겠고 부산과 제주에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부산 25도, 광주 23도로 출발하겠고 세종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시각은 오후 5시 20분, 간조시각은 오전 9시 5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하늘 표정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이후에는 쭉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위는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낮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와 충분한 휴식 틈틈이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